아니, 그래서 자, 25살에, 예. 네네. 사실 이 방송 보신 우리 여우민들 중에서 20대 중반에 또 도전하신 분이 많습니다. 근데 그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가만 고객이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또 그 동년배 나이는 다 보면 취준생이거나, 네네. 아니면 학생이거나, 네네. 그래서 그 나이 때 20대 중반 후반, 후반까지도 보험업계에 이렇게 도전하신 분들이 가장 고전하는 게 진입시장 거의 없고, 네. 또 아무래도 사회 경력이 짧다 보니까 고객을 만나도 또 깨지는 경우가 많고.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도 나이라는 거 많이 은근히 따지니까. 네네. 또 여기 양조 보시니까 이 그 당시에 ING 생명 입사하시자마자 네네. 그 신입으로서 1등 하셨잖아요. 네네. 그 가만 고객 빠고 어디서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보험업을 처음 시작한 첫 달에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평가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근데 저는 전 직장 동료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어가지고 아, 예, 첫 삼성에서 됐었는데 네. 첫 달에 급여를 거의 3천 가까이 받았었거든요. 와. 그러니까 이게 눈이 뒤집어 정말 내가 모든 내 모든 평생의 에너지를 보험업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때 이제 생각을 했었죠. 근데 이제 두 번째 달 급여가 600, 700대로 떨어진 거예요.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. 네. 3천을 받다 600, 700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. 제가 그때 느낀 게 사람은 불안해야 일을 하더라고요. 아~ 약간 좀 적당한 텐션이 맞아, 있어야 맞아.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만들어졌었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무작정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안 되더라고요. 전단지 돌리는 안 게. 안 되죠, 안 되죠. 그래서 조금 스마트하게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삼성에 다녔었잖아요. 그래서 20대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왜 재무설계를 해야 되는지 똑같은 금액을 저축을 하더라도 왜 단기, 중기, 장기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이점들을 내용을 싹 그 손편지로 정리를 해서 손편지? 네. 아 그래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게 한지로 된 A4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붓펜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리고 다시 한지로 넣고 복사를 하게 되면은 천장이면 천장 다 제가 손편지 쓴 것처럼 복사가 돼요. 오. 이제 그렇게 편지를 한지로. 네네네. 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? 그런 다 네이버 다 쳐봤죠. 아 찾았구나. 손편지가 아닌데 손편지 제작하는 방법. 네네네. 이거 알았네 이거. 네네. 한지에다가 붓펜으로 쓰고 한지를. 한지를 넣고 복사. 그러네. 네. 거기다 이름만 싹. 좀 더 이름을 안 쓰고 이제 뭐 삼성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숙사 주소를 아니까.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는 손편지입니다라고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. 그쵸. 본인이 아, 느낌은 아, 그쵸, 아, 손편지를 보냈네. 네. 그건 뭐 내 잘못이 아닌 건데. 근데 참 패턴이 또다. 저도 가만 고객 빨고 안 됐을 때 편지 썼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공식인 것 같아. 그죠? 네. 공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딱 펼쳐봤는데 인쇄된 거면 막 버리는데 뭔가 한지의 붓펜으로 그럼 보게 되는. 보게 되죠. 맞아요. 보게 좋다. 기숙사에 무작위로 편지를 보냈어요. 그러니까 뭐 백옥동 706호 임직원 여러분 그냥 모르는 곳에 편지를 막 천 통을 보내기 시작했어요. 야. 근데 14명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. 거기서? 네. 아, 천 명한테 보내서 천 통 보는 그 정도 되죠. 네. 그래서 와 이거 이 방법이다. 그때부터 이제 깨우친 다음에 어머니 호출하고 이제 친척 누나 도움 요청하고 좀 알바생 분들 같이 채용을 해서 9명에서 사업 감각이 있었구나. 네. 여기서 편지를 만 통을 만들었어요. 만통? 9명이? 네.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,500통, 2,000통씩 매달 보냈죠. 이제 그 미리 만들어 놓은 편지를. 야, 이제 정기적으로? 네네. 가족 사업을. 네네. 이야. 아니, 이거 진짜 왜냐하면 이게 참 이게 사업 감각이시구나. 그거에서 네네.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다시 더 재확대 생산해서 규모를 그러니까 딱 가면서 만약에 1,000통 보냈으니까 15건, 만통 보내면 150건 계산 딱 나오니까 알바 써서라도 알바비 줘서라도 보내는 거지. 야, 내가 배워야 되겠다. 네. 아, 내가 배워야 되겠어. 이거 알려줘도 돼요? 네, 상관없습니다. 네. 아니, 어차피 알려도 안 해요. 네. 안 해, 맨날. 내가 맨날 엽서라도 써야 돼서 엽서 쓰기나 해, 지금. 아, 네. 하는 사람만 하긴. 네, 그렇죠. 네. 야, 그거 괜찮다. 네네. 난 글씨를 못 써갖고. 아, 참. 근데 그렇게 해서 네. 이제 처음에 잘 나가다가 지인이 떨어지고 난 걸 개척을 그렇게 그쵸. 했네요? 네, 개척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 안 해봤던 게 없었어요.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그 팀원이라고 해서 팀원의 그 재무설계 상담권을 판매를 처음 했던 것도 저거든요. 에이? 전국에서 팀원에다가 상담권을 팔아요? 네. 그럼 왜 그게?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은 딱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막 그 이제 위메프라든지 팀원이라든지 이제 할인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그 샵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렇죠. 제가 맛집도 그렇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다녔었었는데 왜 여기에 재무설계 상담 쿠폰은 없지?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.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처음으로 런칭을 한번 했었죠.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요? 상담 네네, 쿠폰을? 네네. 얼마에 팔았어요? 네.
9,900원에 팔았는데 어. 사실은 상담 받으면 사은품으로 영화 티켓을 두 장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손해보는 건 없는데 저 입장에서는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발굴을 할 수가 있고 네네. 그리고 또 거걸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사람이에요. 맞아요. 그렇죠? 네. 그 대안들도 좋았고 더 좋았던 거는 야 진짜 네. 아이디어 대단하시네.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나왔겠어요. 얼마나 억울했겠어.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, 야 세상에 상담 쿠폰, 야 생각 그또 SNS에 올려갖고 팔았어, 소셜에 네네. 팔고 그 소셜 마케팅가 그때 그랬어, 그죠? 팀원이 처음 생겼을 때. 당장 빨리 저기 쿠팡에 입사 쿠폰, 입사 쿠폰 만드셔, 입사 쿠폰, 입사 쿠폰, 입사 쿠폰. 바로 적용해. 그거는 그냥 와서 그냥 안 돼. 안 될 수도 있어요, 뭐. 예. 입사 쿠폰. 네네.